10분 속초 관광수산시장에 애국자가 출몰한 시각. 응? 응, 무슨 날이가? 시장 쪽에서 뭐 뜬금없이 왜 누군? 뭐라? 또? 여기 뭐 유관순 누나 동상이가 꼬마 숙녀까지 낳은 모양. 그리고 옆에서 뭐가 좋은지 신났네, 신났어요. 대한민국! 요거는 우리 아버님 대한민국 외치가 버는 거예요. 이거 스스로 개척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면 새우튀김이 생긴다. 이게 대체 뭐, 뭔 일이고 이게. 요 1번, 1번. 새우튀김 공짜로 먹는 방법. 대한민국을 세 번 크게 외친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마리. 그러니까 세 번을 하면 세 마리. 오, 야! 대한민국! 그럼 한 마리 서비스. 대한민국! 그럼 또 한 마리 서비스. 대한민국! 또 한 마리 서비스. 그럼 몇 마리? 한 마리. 세 마리 서비스 받아라. 야, 이거는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네가 버는 거다. 이거만 너무 쉽다. 뭐 다 한민국 요리하면 된다는 거 아이가? 소소한 재미에 기분 좋은 덤까지 그야말로 맛과 멋이 넘친다. 재래시장 오면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하잖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장사 속이잖아요. 재미가 없어. 그런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할 때 한 분도 인상 쓰고 억지로 하는 분이 없잖아. 다 해맑게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나도 기분 좋고 손님도 스트레스 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홍보도 되고 여러 면에서 좋아요. 네, 그래요. 다 재밌게 즐기시다 가시겠어요? 그럼요. 인생 뭐 있습니까? 즐기다 가야지. 어디 즐기기만 하나. 매출 올라가는 소리까지 들린다, 들리.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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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약간 안내가 촉촉해서 맛있어요. 요거는 우리 속초 앞바다에서 나오는 알배기 새라는 겁니다. 속에 알이 들어있죠? 여기 알배기라는 겁니다. 알배기란 말에 귀가 번쩍. 카메라 들이대보니까 어라? 진짜로 새우 속에 그득하게 알이 들어차 있다. 동해안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저 홍새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소함 뒤에 달콤한 맛이 따라오는 게 우리 속초 자연산 새우의 특징입니다.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르는 속초 홍새우 튀김. 만드는 과정 직접 해주신단다. 홍새우의 학명은 물렁가시 붉은 새우로 동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2, 3월이 산란기다. 새우가 준비됐으면 입법가루를 넣은 튀김옷을 입혀 가마솥에서 튀겨내는데 이때 새우는 센 불에서 두 번 튀겨야 바삭하고 식감이 좋단다. 바로 이거다. 지금 우리가 속초를 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알이 꽉 찬 홍새우 튀김이야. 아, 속초에 놀러 오시면 요맘때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새우입니다. 관찰 중이던 6번 요원 나이스 찬스. 갓 튀겨낸 바삭하고 고소함이 절정인 최고조의 맛을 한껏 음미한다. 어때요? 아, 맛있어요. 알이 있으니까 더 고소하고요. 알 씹히는 맛도 있고 진짜 맛있어요. 짱. 그렇다면 과연 손님들도 엄지 척 맛 인정해줄까? 한 입 넣자마자 급히 여쭙는다. 아니 어떠세요? 맛있는데요? 맛있으세요? 네. 네. 좀 다른 사람은 좀 다른가요? 알새우요? 예. 네. 네. 더 고소한데요? 고소해요, 고소해. 종각은 맛이 어떻노? 짱? 짱? 아이고야, 이쁘라. 나랑 같이 살자, 이제부터. 뽀뽀. 뽀뽀! 이상한 아직 뽀뽀!